관련사가 바다 코끼리를 마구 발로 찹니다. 무자비한 폭행에 이어 파리채로도 때리고 수염을 잡아당깁니다. 조련사가 다시 때리려 하자 바다 코끼리가 겁을 먹고 우츠러듭니다. 경기도의 한 동물원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동물보호단체의 제보로 알려져 비난이 쏟아지자 해당 동물원은 조련사를 해고하고 사과문까지 올렸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인구 1천만 명 시대지만 여전히 동물학대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존의 동물보호법은 학대에 대한 처벌이 약하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제도적 허점을 드러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1일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 민주당 한명숙 진선미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이 정당을 초월해 동물보호법 개정안 공동 발의를 했습니다. 동물복지법이 실효성이 있는 규범이 된다면 단언컨대 동물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 또한 개선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회에서 가장 약한 생명인 동물조차 존중받는 세상이라면 당연히 인간도 행복한 세상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무엇보다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법명을 전면 개정하며 동물복지 개념을 내세운 점이 눈에 띕니다. 기존의 권고 조항을 의무로 상향해 인간의 책임을 강조했고 특히 동물학대와 관련해 금지 조항과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동물을 학대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는 기존 법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밖에도 실험 동물의 원칙과 윤리, 동물 복지 축산의 원칙도 제시해 생명의 존엄성을 강조했습니다. 한 국가의 위대함과 도덕성은 그 나라의 동물들이 어떤 대우를 받는지 보면 알 수 있다. 마하트마 간디의 말처럼 이번 동물복지법이 인간과 동물이 공생하는 선진사회로 가는 초석이 될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TBS 안경원입니다.